어디냐? 네, 지금 마일리 택시들이 쫙 서있죠. 돌아서 보면은 네, 바로 단항역입니다. 네. 저희가 네. 단항역인데 한번 단항역에 한번 가보도록 하죠. Let's go inside. 네. 아. 자, 우리 꾸요 친구들. 어, 예. 우리 친구들 막 계속 만나고 있어요. 우리 꾸요가 예전에 마일린 택시 기사를 해서 그런지 뭐 다 알아 다. 자, 단항역 앞에는 저렇게 예전에 증기 기관차 같은 것도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여기가 단항역 가, 앞에 가라고 써있는데 저 가가 기차역이란 뜻인가봐요. 아무튼 지금 단항역인데 단항역에서 저는 호해안은 한 두어 번 가봤으니까 이 위에 후해가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. 그래서 후해가는 기차도 한번 알아보고 그러려고 하는데 그 이 친구가 후해가는 그 기차가 한 우리나라 돈은 4,000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. 네, 저 바깥에 기차 보이죠? 그리고 단항역에 보시면은 와 역시 서양인들도 꽤 많죠. 얘네들이 여행 지대로 하는 애들이지. 자, 아무튼 티켓 창고 한번 가서 뭐 가서 본다고 뭐 제가 아나요? 아 일단 다 베트남 말이라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. 근데 앞에는 뭐 어디 뭐 목적지겠죠? 그리고 이거는 뭐 걸리는 시간인가요? 역시 뭐 여기 직원들은 영어 어느 정도 조금은 할 수 있겠죠. 근데 잘 모르겠네요. 네. 아, 저기가 여기구나. 아무튼 이렇게 해서 티켓을 팔아요. 여기에서. 근데 뭐 그닥 예상만큼 예상만큼 네. 기차값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. 옆에 이렇게 조그마한 매점도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 대기하는 사람들도 있죠. 저 영어 화면이 있을래나? 모르겠네. 한번 보도록 하죠. 야, 우리 꾸요는 어딜 가나 모르는 사람이 없어. 다 아는 사람이야. 아, 여기 공짜 와이파이 존도 있네요. 아무튼 밖을 한번 볼까요? 아, 이게 기차구나. 네, 뭐 이렇게 생겼어요. 뭐 1등석 이거 저는 보이는데 저기 침대 기차네요. 2층짜리 침대 기차. 아, 저거 타고 뭐 남쪽으로 호치민을 가든지 아니면 북쪽으로 뭐 하노이를 가든지 하겠죠. 자, 아무튼 단항역이었습니다. 표가 지금 몇 개가 쫙 있는데 저는 모르겠지만 다 베트남 말이거든요. 근데 이 친구가 단항에서 후에 가는 게 뭐 레벨별로 다 있겠죠. 뭐 3등칸, 2등칸, 1등칸에서 보면 여기 보이시나요? 네. 후에가 첫 번째 거는 55, 두 번째 거는 72, 뭐 78, 124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후에가요. 네. 뭐 이게 금액인가 봐요. 그러니까 55는 5만 5천 동, 72는 7만 2천 동 뭐 이렇게 해서 대충 보면 한 2, 3천 원? 네, 요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, 후에까지. 어? 오케이 오케이. 오랭. 하이방공 가는 길에 네 중간에 서서 여기 바닷가도 끝내줘요. 여기 다낭 순해도 쫙 보이죠. 돌아볼까요? 문방가. 저기 어제 저희가 올라갔던데 산 정상. 아 저기도 참. 거칠었지만 되게 재밌었어요. 요거 이쪽 보면은 지금 가는 거는 저기 보이는 산 꼭대기인데 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. 그냥 한번 천천히 드라이브 해보려고 가려고요. 그리고 지금 여기 바로 앞에는 보시면은 사람들이 낚시를 무지하게 하고 있어요. 그죠? 네. 이렇게
낚시들을 하고 있죠. 안녕하세요.